그렇다면 남자가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동네 방범용 CCTV에 남아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는 아예 안 걸린다. 아예 안 걸린다니까. 그걸 그렇다는데 그거 한 4시간씩 코골해서 계속 봤는데 걸리지를 않으니까 이상한 거지. 방범용 CCTV에는 전혀 모습을 남기지 않은 알몸의 남자. 그의 모습이 찍힌 것은 박씨 부부가 설치한 CCTV 한 대뿐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새벽 2, 3시경에 이렇게 알몸으로 활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 걸음걸이라든지 그 외양에서 굉장히 어떤 여유로운 이러한 행태가 묻어나거든요. 본인의 생활 반경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뭐 반경 1, 2km 이 안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거주지가 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닐지. 여유로운 걸음걸이 같은 남자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그의 집이 박씨 부부와 이웃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박씨 부부의 집을 중심으로 1, 2km 반경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즉,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아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씨 부부 집에 알몸으로 찾아와 8년째 용변만 보고 가는 불청객의 모습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그를 알아보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자의 키와 몸무게를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담의 높이를 기준으로 키를 추정하고 체형을 확인하면 체중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생김새와 인상까지 추정해 보았는데요. 키가 한 170 정도 되는 키에 85kg가량의 체중, 그리고 눈두덩이 약간 좀 두툼한 편이면서 코가 높은 사람, 뭐 목이 두껍고 좀 짧고, 네.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요. 예. 키 170cm,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 큰 눈에 높은 코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강렬한 인상의 소유자랍니다. 동네 주민 대부분을 알고 있다는 전 통장님은 이런 체격과 인상을 가진 남성을 본 적이 있을까요? 통장 봤을 때에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에 사는 사람들 다 부딪히잖아요. 뭘 전해줘야 되니까. 지금 생소한 얼굴인데 전혀 귀엽네. 동네 터줏대감인 슈퍼마켓 주인 역시. 이런 남자인데 여기 혹시 슈퍼가 몇 시까지 하세요? 저희 1시요. 늦게까지 하시니? 네. 근데 못 봤어요. 동네 주민들 중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잡힐 정도면 웬만하면 알아볼 텐데. 그렇죠. 누가 보면은 알지. 그 동네 사람이 보면은 아 누구다 알지. 그런 사람이 할부 하는 거 보면은 동네를 잘 알고. 근데 얼굴은 동네 사람이 아니고 그렇네. 마치 주민처럼 지리를 잘 아는데 주민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에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면 이 지역의 어떤 뭐 집의 구조라든지 문의 위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어떤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이 동네에 자주 오는 사람이라면 차량을 이용해 왔을 겁니다. 골목 가까이에 차를 주차한 뒤 그곳에서 옷을 벗고 골목으로 이동했다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만일 그랬다면 가로등과 방범용 CCTV의 위치를 생각해 이동하며 문이 열려있는 박씨 부부의 옆집으로 들어가 실외 화장실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휴지를 가지고 나와서 불청객은 담을 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편안한 화장실을 두고 8년 동안이나 옷 벗고 담 넘어가며 용변을 보는 걸까요? 이 집요한 행동을 그저 별난 습관 정도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나는 그 전서부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제 나도 한번 그러니까. 생각도 해봤어요.
전에 살던 분이 집주인이요? 경찰관 저기로 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경찰관 아들이 살았어요. 박 씨 부부가 이사를 오기 전부터